이번 시간에는 무지개 색연필 짜렌쌤이랑 안녕자두야에 나오는 자두, 주인공 자두를 같이 접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지개 색연필 짜렌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자두를 함께 접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쉽게 종이접기 준비했으니까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자, 먼저 자두를 접으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연필, 지우개, 그리고 네임펜. 네임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이용하시거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가위, 툴 또는 양면 테이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색종이 준비하는 건데요. 색종이는 자두의 얼굴이랑 자두의 머리를 한 번에 접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짜렌쌤처럼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접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준비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검은색 색종이, 반면 검은색 색종이를 이용해서 자두를 접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자두의 머리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머리끈 부분, 여기 색종이는요, 커다란 색종이를 16분의 1로 잘라야 되는데요. 16분의 1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이렇게 반으로 두 번 접으신 다음에 자르면 우리가 같은 접었던 4분의 1 종이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종이를 또 두 번 접어서 잘라주시면 16분의 1 색종이가 돼요. 이렇게 작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접을 건데요. 여기 검은색 부분은 한쪽이 4개, 한쪽이 4개에서 총 8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끈은 2개씩, 2개씩 해서 이렇게 빨간 색종이로 4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까요? 자두의 얼굴이랑 여기 머리, 이 얼굴 부분을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연주와 이 뒷면에 풀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안쪽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대쪽이랑 여기랑 각도로 붙여주세요. 붙여주실 때 선에 딱 맞춰서 붙여주셔야지 예쁘게 만들어진답니다. 자, 한쪽 면은 검은색이 필요하고요. 한쪽은 이렇게 연주황색이 되도록 색종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접어볼게요. 네모를 먼저 두 번 접어보세요. 두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접으셨나요? 네, 이렇게 네모를 두 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을 이 중간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방금 접은 쪽 말고 안 접은 쪽, 그러니까 여기는 좀 좁고 여기는 되게 넓죠? 이 넓은 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쉽죠. 이 중간 여기 또 선이 하나 남았죠? 이 중간 선에 맞춰서 대문 접게 해주시면 돼요. 한쪽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어주셨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자두 얼굴이 네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을 조금씩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 조금 접어주고 또 조금 접어주고 또 조금 접어주고 또 조금 접어주고 뒤집으시면 이렇게 짜란 얼굴이 완성돼요. 여기 열리는 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열리는 게 싫다면 풀이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안쪽을 좀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자두 얼굴 보면 여기 사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앞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앞머리를 잘라줄 거예요. 정확하게 잘라주시지 않아도 자두 앞머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짜란쌤처럼 뾰족한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짜란쌤, 저는 짜란쌤처럼 한 번에 못 자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까 전에 준비한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짜란쌤은 한번 접어봤던 거라서 그냥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 한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머리를 안쪽으로 세모나게 잘라주시면 자두 앞머리 완성입니다. 아주 쉽죠? 자, 이제 자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머리 딴 머리랑 여기 자두 머리끈을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전에 종이접기 할 때도 한번 해봤어요. 방석접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준비한 16분의 1 아주 작은 색종이에요. 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네모 두 번 접어주세요. 친구들은 짜란쌤보다 손이 작아서 작은 색종이도 아주 잘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네모를 두 번 접어주신 다음에 이 네모 안에 세모를 하나씩 넣어서 접어주시면 방석접기 완성이에요. 이렇게 한 칸씩 세모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조금씩 접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접어주시고요. 빨간색으로도 똑같아요. 네모 두 번 또는 세모 두 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펴서 선에 맞춰서 방석접기 해주시면 돼요. 세모를 접어서 방석접기를 하셔도 되고 네모를 접어서 방석접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파란쌤처럼 네모를 이용해서 접으셔도 되고 세모를 이용해서 접으셔도 됩니다.
만들어줍니다.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검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 다 접은 후에 돌아올게요. 자두야, 여기 자두의 머리를 다 접어왔어요. 자, 이제 여기 짜란쌤이 만든 이 판에다가 자두야를 고정시켜줄 건데요. 짜란쌤이 직접 만들어보니까 여기 머리 부분을 다 이어서 붙일 때 색종이를 그냥 떼서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잘 떨어져서 짜란쌤처럼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짜란쌤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더라도 스케치북에 자두 이렇게 자두 얼굴을 붙인 다음에 자두 옷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니까 여기 판을 집에 있는 스케치북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종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자두의 머리를 고정시켜 줄 건데요. 풀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풀을 이용해서 먼저 얼굴을 조금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조금씩 발라서 붙여 주셔야지 이게 고정되지 않고 살짝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붙여 주실 때는 풀을 많이 발라서 붙이지 마시고 조금씩 발라서 붙여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머리 안쪽이 조금 이렇게 조금 접어진 거 펴지지 않게 붙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붙여주실 때 좀 어려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머리 모양을 이렇게 표시해 주신 다음에 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끝에 열리는 부분 열리지 않게 잘 잡아 주시고 붙이기. 이렇게 쉽죠? 자, 여기 똑같이 살짝 붙여 주시고 열리는 부분 잘 잡아 주신 다음에 머리핀을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핀 똑같이 아까처럼 열리지 않게 잘 잡아주신 다음에 한쪽 머리핀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짜란쌤이 일부러 여기 머리핀 부분을 조금 크게 만들려고 이 머리 부분이랑 크기를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크게 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짜란쌤처럼 이렇게 위치를 다 정하셨으면 풀을 이용해서 꽉꽉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자 이쪽도 마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자두 여기 종이접기는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 자두 눈이랑 코랑 입을 같이 그려줄 건데요. 연필을 이용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임펜을 이용해서 진하게 그려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눈썹을 먼저 눈썹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자두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약간 위로 올라가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제일 중요해요. 자두는 아주 눈이 예뻐서 이렇게 눈에 뿅뿅뿅 이렇게 뿅뿅뿅 속눈썹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꼭 그려주셔야 자두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 다음 코랑 입을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자랑템을 그리도록 할게요. 눈이 너무 커지면 위치를 정해줬어요. 이제 따라쌤은 네임펜을 이용해서 자두를 그리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 속눈썹 자두는 개구장이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더 자두랑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짜란쌤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선택해봤어요. 한쪽 눈도 하셔도 되는데요. 사인펜을 이용하실 때는 번지지 않도록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려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번지거나 아니면 손에 다 찍혀가지고 작품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네임펜을 이용하시지 않고 사인펜을 이용하시는 친구들은 번지지 않게 잘 보면서 그려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눈이랑 코랑 입도 다 그렸어요. 짜란! 자두 완성됐어요. 짜란! 짜란쌤이랑 오늘은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개구장이 자두를 같이 접어봤는데요. 아주 쉽고 재밌었죠? 자두 얼굴을 이용해서 자두 말고 다른 캐릭터도 접을 수 있으니까 다른 캐릭터도 함께 접어보고요. 그리고 자두의 얼굴, 짜란쌤은 이렇게 개구장이 표정을 했지만 친구들은 개구장이 표정 말고 뭐 반짝반짝 눈이나 또는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을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싶은 표정으로 그려서 재미있는 놀이도 해보고요. 그리고 짜란쌤처럼 이렇게 종이에 붙여서 선물로 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랑쌤이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아주 쉽고 재밌으셨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 재미있는 그리기, 만들기, 종이접기로 또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주세요. 안녕!